잠깐 보시고요. 9월 8일자 지금 트위터에 네, 유서가 이제 됐어요. 이제 됐어? 좀 이 부분도 저는 이제 학부모 연수 가서 이걸 꼭 말씀드려요. 어머니도 지금 이 시간 학교에 나와서 연수 들으실 정도면 가서 굶지 않으시는 거지? 그렇죠? 그럼 자 그럼 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그래도 이만큼 아파트도 장만하고 차도 한 대 있어. 그러면 우리가 고생했으면 그 보람이 뭐야 돼? 우리 애들은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그게 보람인 거지. 우리가 이만큼 살았다고 너도 요만큼 너는 이걸 그 이상을 해야 돼. 그거는 미련한 짓 아니냐? 어머니들한테 제가 그렇게 불만 죽지 않잖아요. 노숙자 신청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요.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좀 스트레스 내려놔야 돼요. 이 하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딸 아들 아니 분가 안 해도 된다. 결혼해서 셋이 들여와도 된다. 숟가락 하나 떠놓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? 그렇게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제 말을 이렇게 100%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. 워낙 우리 살아나가는 우리 천지 자체가 폭력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엄마 아빠만이라도 애들 좀 편안하게 해줘야 돼. 그래야 이제 됐어? 이런 말입니다.